자, 오늘 또 왔으니까는 성적도 좋게 해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요. 예, 자,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 선택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13번 하겠습니다. 리로 끝나는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자, 연상쓰기 문제입니다. 200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이거를 벗어나다. 최주은 씨, 답 써주세요. 자, 200점 단계였고요. 담. 김잠출 씨, 김영용 씨, 김선영 씨, 여기서 세 분 도전합니다. 담. 자, 세 분이 150점에 도전을 했습니다. 세 분 답 먼저 확인합니다. 리로 끝나는 답 두 가지가 나왔어요. 테두리, 울타리. 김잠출 씨. 울타리가 맞는데, 그죠? 아... 울타리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2대1이에요. 테두리가 두 명이고요. 울타리가 맞을 것 같아요. 울타리가 한 분입니다. 김영용 씨.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확실해요? 예. 그러면 200점을 도전한 최주은 씨 답은 뭘까요? 울타리. 어디를 벗어나다 하면 울타리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지금 울타리냐 테두리냐 약간은 좀 알쏭달쏭한데요. 세 번째 도움말 확인해보죠. 경계. 경계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테두리냐 울타리냐. 정답 확인합니다. 울타리입니다. 테두리를 벗어나다라는 관용구는 없지요. 그리고 담, 경계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말은 울타리였습니다. 이 문제 최주은 씨가 200점 획득을 하셨고요. 김영용 씨가 150점 획득했습니다. 자, 지금 점수를 하나하나씩 쌓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8번 문제 선택합니다. 8번 문제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관용구 문제입니다. 이것이 맵다. 이것이 여물다. 최주은 씨. 손끝. 손끝? 네. 손끝이 맵다. 손끝이 여물다. 정답입니다. 손끝이 맵다 하면은 뭔가 손끝으로 때려도 아프다 라는 뜻이고요. 손끝이 여물다 하면은 손끝이 야무지다. 이 문제 맞히면서요. 600점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선영 씨를 역전을 했거든요. 아까 200점도 맞히고 이 문제까지 맞히면서 최주은 씨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KBS